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지난주 초에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돌파한 이후로 주간 기준으로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52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여기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하지만 글로벌 경기 개선 기조는 여전한 만큼 이 같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 출중 2부 시간에는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종목씩 공개가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전문가들은 유의 깊게 보시는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장중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천주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뭐 가격적으로 최고가 대비 지금 24% 하락해서 좀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작년 11월 달 발표한 세계 전기차에 출하된 배터리 출하량 순위에서 삼성 SDI가 5위를 기록하면서 약 87.5% 성장, 2.2기가와트를 기록해서 배터리 출하량에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전체 시설 투자에 1조 원이 넘는 작년 대비 약 100% 넘게 증가한 1조 원이 넘는 설비 투자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매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2018년 또 ESS 에너지 스토리지 솔루션 부분은 국내 매출이 약 120% 가까이 확대되면서 전지사업부가 올해 전체 외형을 약 30% 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쪽 전지형 유럽 고객에 대한 EV 모델 공급이 확대되고 ESS 상업용과 전력용 판매 호재로 중대형 전지 쪽 지속적인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아이폰 X 흥행 실패에 따른 하반기 OLED 신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판가에 대한 하락 우려가 있습니다만 올해 연간으로는 8조 300억 대,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한 매출과 영업이익 약 303% 증가한 3,550억 대를 기대하고 있어서 가장 그 대형 IT 업체 중 실적 개선폭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장기 목표가는 2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단기 저점 구간이 16만 6천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과도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삼성 SDI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가질 텐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세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주식은 미래 가치, 가치 투자의 규제, 김기민. 예, 오늘 2부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에 의견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오리온 살펴볼게요. 오리온의 주가가 이틀 연속 오르고 있고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는 3% 이상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코파이 수출 실적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두 분 모두 지금 굿 의견을 주셨고요. 김기민 팀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쪽 수출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이 많죠. 근데 예. 지금 중국 쪽이나 정책적으로 많이 이렇게 괜찮아지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좀 급등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구타고 배드 의견에 대한 의견을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더 잠재적인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굿사인을 드렸습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리온 설명해 주셨고요.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진에어입니다. 진에어가 작년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 지금 1.6%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올해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또 전문가의 추천도 있는 종목이기 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역시 진에어에 대한 의견은 구수로 일치가 됐고요. 이번에 신일섭 소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저가항공주가 지금 다 좋아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했을 당시에는 별로 이슈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가 너무 강해서 이런 지금 그 저가항공주의 상장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바이오주처럼 뭐 엄청난 횡행을 기록하지도 않았고요. 공모청약에서. 하지만 진에어는 이제 그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 TA홀딩스 세 개의 차트를 보고 비교해 드리는 거는 제 종목 시간에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똑같죠. 마치 비행기가 이륙을 하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아시아나가 안 가냐? 대한아시아나 2018년도 들어서 지금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항공주가 다 좋은 거예요. 항공업종이 좋은 거고, 저가항공은 특히나 탄력이 더 붙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항공주가 올라가는 건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비행기 값을 많이 지불한다고 했죠. 에어버스사랑 보잉사에게. 장기적으로 지불하는데 그게 깎이는 효과가 있고, 유가가 오르더라도 유류할증료로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아주 큰 부분은 항공 여객 수가 여객 그 수송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거기에 특히나 저가 항공은 그 대한이나 아시아나 항공보다 파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성장성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 그리고 중장기적인 부분 지금 다 좋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보고서도 나오고 수급도 쏠리고 그러다 보니 저가 항공주가 단체로 움직이고 게다가 TA 항공 상장 예정이죠. 그러니까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얼마 안 돼서 관심을 못 받았었지만 이제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듬성듬성 오다가 이제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에어를 포함해서 제주항공, 뭐그 TA 홀딩스 이런 것들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가항공사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출중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도 공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에어 전일장 특징주로 봐드렸고요. 이번에 지역 난방공사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게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는 5.6% 올랐었는데요.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지난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는데 1분기에 좋을 거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김기민 팀장께 들어볼게요.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걸 기대하면서 이제 뭐 주가 같은 경우 지금 기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시장의 상황이 뭐 웬만하면은 또 조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 잘 나오면 주가가 잘 견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다른 종목들 대비 뭐 이제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오르거나 뭐 이런 이제 뭐 시장 시그널이 뭐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투자하실 때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굿사인 드렸습니다. 예, 저희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인데 장중 흔들림이 좀 강했습니다. 종가는 1% 빠졌지만 장중에는 5%나 급등이 있었고요. 장중 신고가도 나왔던 종목이에요. KTB 투자증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네,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신일섭 소장님, 굿 의견부터 들을게요. 네, 지금 KTB 투자증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중소형 증권사들 있죠. 신영증권 그리고 뭐 키움증권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주가가 다 좋아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하겠지만 증권 업종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저가 항공주랑 항공 업종이랑 똑같아요. 증권 업종이 예전에는 트로이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새가 되면 증권업종이 앞에 나가서 굉장히 선두에서 달리면서 이끄는 말과 같은 그런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잊혀졌죠. 그냥 증권사는 당연히 뭐 계좌를 뜨고 이러는 거지만 증권주에는 투자를 안 해. 증권주 갖고 있는 사람 물어봐도 잘 없죠. 근데 이제 증권업종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중소형 증권사들이 좋은데
대형 증권사들이 자산 관리로 이제 그 눈을 돌리는 동안 중소형 증권사들은 서로 살 길을 마련을 했어요.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으로 굉장히 팠고,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가치 투자 쪽으로 파면서 뭐 ELS도 많이 발행을 했고요. 큰 손들 대상으로. 그런 쪽으로 자기의 그런 부분을 변화를 다 시켰기 때문에 체질 변화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증권업종에 관심을 갖는 부분도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앞으로 증권주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조정을 받고 지금 조정이 또 그 깊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기적으로 중소형 증권사, 대형 증권사 체질 변화에 따른 그런 성장성, 그리고 상승세는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증권업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2월 5일 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 분위기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 장인데요.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 2% 안팎으로 급락이 있었어서 오늘 국내 증시 약세 출발을 예견을 했었습니다. 역시 국내 증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하락세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 추가적으로 2.5% 더 밀리면서 지금 23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 둔화 우려감에 국내외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5개월 만에 240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2%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2%대 급락이 나옵니다. 지금 1위부터 한 10위권에 있는 종목 가운데 KB금융 정도만 소폭 오름세를 보일 뿐 대체로 약세 분위기이고요. 지난주에 현대차 1% 오르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0.6%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금 삼성 SDS까지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가 양지수가 모두 급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9% 하락한 2485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2.5% 가까이 밀리면서 지금 주가는 880포인트 아래로 내려섰고 87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볼게요. 코스닥 쪽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 1위부터 5위 종목이 일제히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3.7%,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역시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오르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는 상황 안 보이지만 다음 종목 좀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볼 거고요. 메디톡스 정도만 보합권 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 역시 3% 하락이고, 그 밖에 바이오주라고 묶일 수 있는 티슈진도 4%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분위기가 대체로 부정적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종목을 사봐야 될까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할 거고요. 먼저 수익률 자랑 좀 해볼게요. 이 자리에 계시는 김기민 팀장님 종목 있으십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10월 30일에 주셨던 대한유한입니다. 지금 수익이 31% 넘게 나고 있는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요즘에 이렇게 좀 이렇게 수익률이 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한유한 같은 경우는 지금 3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 이제 뭐 밀리는 장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사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유화에서 수익 본 거를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오늘 아까 뭐 삼성 그 그룹주들이 많이 좀 밀리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안전한 쪽에 좀 더 저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은 또 어떤 이렇게 또 차익 실현 또 한 번에 이제 수익을 또 창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좀 이제 차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함께 사셨던 분들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한유화 다시 한번 코멘트 들어봤고요. 자, 2월로 들어서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한 주의 첫날인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섭 소장님께 투자 전략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그 조정이 오더라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초장기적인 뭐 매수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데일리로 말을 하는 그 이 지금 이 방송에서도 조정을 이용하는 하자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비중을 뭐 그때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그때 사고팔게 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고 굉장히 오랜만에 급락을 했어요. 예. 지금 뭐 2017년부터 시작해서 뭐 제대로 된 음봉이 나온 달이 한 달도 없어요. 그 제대로 된 음봉이 나온 달은 2015년 8월 달이나 2015년, 2016년 1월 달이나 가야 뭐 음봉다운 음봉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다운, 나스닥,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조정인데 한참 오른 다음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동안 안 올랐던 홍콩 H, 상해, 심천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반사적으로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아, 시장도 이렇구나. 잘 나가던 시장이 조정을 받고 안 나가는 시장이 올라가는 어떤 키높이 맞추기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잘 업종이나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잘 나가는 업종, 잘 나가던 종목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고 덜 나가던 게 그 올라가겠죠. 이건 재미로 보는 건데요. 자, 그냥 재밌게 선을 그어봤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닷컴인데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다 그어보세요. 전부 오버슈팅이죠. 그러니까 고점과 연결한 선이 딱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 한번 그면 어떤 일정한 그 규칙이 보이죠. 2011년부터 뭐 10년도 시작해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이 그 상승세를 이끈 종목들이잖아요. IT 업종에서. 근데 쭉 거보면은 다 맨 위 고점을 넘은 그 추세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보실까요?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예요. 암젠, 화이자, 존슨앤존슨 고점과 고점 연결한 선 쭉 거보세요. 2011년부터. 전부 위를 뚫고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예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레벨업 돼가지고 다 가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규칙 부분에서 움직이던 부분에 오버슈팅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확률적으로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이죠. 그러니까 과열의 여러 판단이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T 업종과 바이오 업종 세계 최고의 지금 그 증시 그 상황을 보여주는 미국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바이오도 어떻게 될지는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버슈팅한 이 잘 나가던 업종들은 조정폭을 좀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중국 상해나 홍콩 H가 가는 것처럼 안 나가던 업종이나 안 나가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반사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거는 주도 업종이 쉴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짧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뭐 암젠, 화이자, 존슨앤존슨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같이 조정폭이 나오겠지만 그 조정폭을 기다려서 못 사셨던 분들은 이격이 좁혀질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맞겠다. 이게 확률적으로 옳은 얘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큰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의견 들어봤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김기민 팀장님 12종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12종목으로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뭐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3.5%가 이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가 좀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이제 뭐 센티멘탈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펀더멘탈을 이제 좀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이제 뭐 좀 단기적인 투자 방법으로 봤을 때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철학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이번에 올해는 이제 코스닥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많은 투자가 있을 거고 자금이 이제 유입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정부에서 많이 뭐 밀어주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투자 자금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 뭐 코스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코스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그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주체들이 대부분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던 뭐 이제 중장년층이 아닌 거의 이제 청장년층, 이제 청년층 쪽에서 많이 이제 젊은층들에서 많이 이제 수요가 있었거든요. 그 젊은층들이 이제 과연 부동산이나 아파트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증권 시장에 투자
투자가 좀 더 클 거고, 아무래도 이제 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좀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주가들은 이제 종목들은 가벼워야 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코스닥 시장에 많은 자금 유입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철학이 별로 없는데, 이제 변함은 없는데, 약간의 이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되고, 좀 데일리로 체크했을 때 주가가 좀 하락이다. 이럴 때는 이제 이성적으로 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냥 아, 저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 주가가 이제 떨어졌구나. 그러면 사야겠다. 한마디로 10개 살 걸 12개 살 수 있다. 라는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고 좀 이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투자 기간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 때 이제 상승에 대한 거는 상반기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오히려 뭐 4% 정도 바로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사셔도 아마 내일쯤이면은 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 기대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이거 150 레버리지를 11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LCC 항공인 진에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일장 특징들 분석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항공주에서 이제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있었고 그리고 LCC가 또 많이 이제 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TA홀딩스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LCC 항공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에어 실적 같은 경우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왜 진에어가 지금 이제 실적이 또 좋아질 수밖에 없었냐면 유가가 지금 좀 상승하면서 유류할증료 쪽에서 이제 많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형 항공사가 아닌 이런 소형 항공사, 이제 중소형 항공사, 단거리 노선이 있는 LCC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유류할증이 이제 인상이 되면은 그만큼 또 더 크게 또 반응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할증 효과가 지금 상당히 크게 있고 그리고 아직 뭐 상장에 대한 큰 뭐 프리미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기대를 많이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오 쪽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동안 약간의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약간 시장에 소외가 돼 있다. 그러면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은 증가폭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뭐 바이오 쪽에서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이제 3,000당 제약 같은 경우 15,000원, 17,000원 정도 에 있었는데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한 39,000원, 40,000원까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올라간 게 불과 한두 달, 한 두세 달 만에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진에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시장에 관심을 아직까지는 크게 받지 않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또 LCC에 또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때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주가가 월화수목금 항상 이제 제가 한 주는 이제 좀 크게 파란불을 띄는 것 같고요. 또 한 주는 이제 또 좀 이제 좀 빨간불을 띄는데 오늘 같은 날 좀 이제 좀 이제 많이 담아두시면 비중을 좀 확대해 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도 좀 부담 없이 이제 아 내가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9위 종목으로는 진에어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KTNG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KTNG 뭐 꾸준한 종목이죠. 뭐 예로 이제 뭐 가까운 종목으로는 물론 이제 같은 재화는 아니지만 이제 뭐 하이트진로 이런 이제 뭐 소비재에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전자담배나 뭐 이런 쪽 시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이제 좀 많이 하락했던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죄송합니다. 담배 세금 인상이나 또 그리고 뭐 경고문구 뭐 이런 쪽으로 인해서 뭐 실적 같은 경우 많이 나빠질 거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그리고 나빴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락폭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KTNG에서 또 새로 이제 만드는 릴이나 핏이라는 전자담배가 또 나옵니다. 이제 전자담배가 나왔는데 이게 18년 2월부터는 이제 편의점에서 지금 판매가 될 것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판매 단가가 아무래도 일반 연기담배, 연초보다는 전자담배가 지금 판매 단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마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 한 2020년까지 보면은 지금의 수익보다 훨씬 한 20% 정도는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주가 성장성은 아직 이제 더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한 반영이 선반영이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선반영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 포트폴리오를 항상 한 10종목 정도를 갖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는 KTNG도 지금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트진로가 그때 한번 제가 투자를 한번 할 때 아 지금 뭐 외국산 외산 맥주나 이런 쪽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필라이트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하이트진로가 좀 오를 겁니다 라고 해서 한번 좀 작년에 성공적인 좀 투자를 했었는데 예. 이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KTNG 또한 전자담배 시장에 이제 이런 뭐 역할로 담배가 많이 이제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앞으로 이제 또 한번 이제 또 전자담배라는 신제품이 다른 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KTNG 쪽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게 그 시장에서 좀 안착이 됐을 때 얼마만에 이제 계속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인가 라는 싸움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뭐 지금 뭐 반도체나 바이오 이쪽에 시장에 트렌드가 많이 가 있지만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는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8위 종목으로 KTNG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항공 말씀드릴 거고요. 요즘에 이제 뭐 유가가 좀 저유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공주에 대한 기대가 또 컸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상승이 가파른 상승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한 상승이고요.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 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항공주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이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는 게 약하고 또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항공주에 대한 거는 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지금 LCC와 대비적으로 이제 대형 항공사는 그럼 LCC가 지금 트렌드인데 대형 항공사를 왜 어떤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해야 되냐. 지금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그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수출을 그럼 배로 가냐. 항공으로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외국으로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럼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에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지금 원화 강세가 또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일 텐데 원화 강세가 될 때 아무래도 이제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 부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원화 강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부채율 같은 경우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이런 대형 항공사 쪽은 좀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데 오늘 또한 이제 시장이 또한 2.5% 정도 빠지고 있고 아무래도 전주 대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적에 대한 쪽은 큰 변함이 없으며 또한 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철학에 큰 변동이 없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좀 사주면 좋습니다. 이 주가가 오늘 장에서 많이 큰 파란불을 보이고 있는데 왜 파란불을 보이냐면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미국 증시가 왜 빠졌냐 이쪽으로 봤을 때 뭐 지금 IT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실업률이 많이 이제 낮아졌고 그만큼 완전 고용이 갔고 경제가 이제 성숙하고 또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성숙기에서 이제 호황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또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증권 시장에 있던 이제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서 주가가 빠질 것이지 뭐 회사의 문제가 있거나 물론 뭐 여러 가지 실적 개선에 대한 실적에 대한 뭐 얘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 부분이 큰 부분보다는 채권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 이제 시장에 의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좀 이제 흐름이 좀 떨어지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센티멘탈적인 요소가 큽니다. 펀더멘탈이 아닌 센티멘탈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오히려 아 시장에서 나에게 이제 살 자리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금 보유가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도 또 한 번의 이제 종목인데 이런 날에 이제 현금을 많이 좀 이제 보유를 많이 이제 쌓아두신 분들이라면 이런 날 비중 확대를 하시면서 저가 매수를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6위 종목으로는 이제 조금 빨리 들어볼게요. 네, LOT 백큐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와 이제 철학은 똑같습니다. 이제 고객사의 투자 확대가 있고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이제 실적 모멘텀이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고객사는 삼성전자이고요. 또한 SK하이닉스 및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매출도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LOT 백큐 같은 경우 지난주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좀 매수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빠질 때 현금 보유하셨던 걸로 좀 매수하시면 좀 성공적으로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로티백큐 6위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반이 튼튼한 종목이라면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으로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5위 종목도 살펴볼 거고요. 이번에 저희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노루페인트입니다. 네.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새로 편입한 종목인데, 저는 이제 그 종목을 보여드릴 때 그 뭐 물론 저희가 10종목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목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 업종 자체의 여러 종목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다 준비를 해놨는데 페인트주들끼리 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징적인 애. 예를 들어 뭐 아기돼지 삼형제가 있었을 때 삼형제별로 뭐 성격은 틀릴 수 있지만 외모도 약간 틀리고 돼진 건 똑같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꿀꿀거리면서 우는 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키가 틀리고 모양은 틀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인트주 중에 정말 뭐 특이하게 뭐 어떤 재료로 해서 급등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식품주들이 뭐 아직 탄력을 받지 않았지만 뭐 삼양식품 뭐 급등해 버렸잖아요. 불닭면 때문에. 근데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가치가 여기서 페인트 종목들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우리가 뭐 저가항공을 본다고 하면 저가항공주를 여러 가지 보는 게 좋아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 강남 제비스코, 제비표 포인트 해놨는데 지금 그 페인트주 뭐 사실 그 B2C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뭐 우리나라가 뭐 이제 홈퍼니싱 시장이 커지고 뭐 이케아를 맨날 매주 가면서 보고 뭐 페인트로 지방을 칠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70-80%의 비중은 결국에는 B2B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른바 전방산업이라고 하죠. 전방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후방산업인 페인트, 뭐 시멘트 이게 이제 휘둘리게 되는데 건설업종이 좋으려는지 시멘트주들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페인트주들은 아직 뭐 권토중래라고 하나요? 지금 그 다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건설, 조선, 자동차 3대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현대건설 보면 수정주가 기준으로 1994년도에 18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43,000원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2011년에 50만원이었는데 지금 13만원이고 현대자동차 2012년에 27만원이었는데 지금 16만원. 대부분 몇 분의 1 토막에서 반 토막 났어요, 다. 그리고 지금 뭐 자동차, 조선, 건설, 우리나라를 이끄는 산업들인데 사실 지금 좀 부진하죠. 근데 보면은 일단은 최악의 경우는 피한 것 같아요. 뭐 최악의 경우를 피했다는 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두 번에 일단 바닥을 찍고 뭐 건설, 조선, 자동차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 강남 제비스코도 지금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 그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B2C 부분으로, 저도 올 맞나 봐요. B2C 부분으로, B2C 부분도 보면, 신세계가 까사미아를 인수했어요. 이거 되게 큰 뉴스죠, 지금. 신세계가 굉장히 뭐 다양하게 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까사미아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잡지도 보고. 근데 그걸 인수했다는 거는 지금 뭐 예전에 자주도 지금 하다가 뭐 그렇게 잘 안 됐지만, 지금 신세계 백화점의 어떤 유통망을 이용해서 까사미아라는 그런 브랜드 그걸 활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샘이나 이케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아마 그 시장을 균열을 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케아에서 봤듯이 이케아 들어오면 우리나라 가구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인터뷰하면 그렇죠. 인터뷰 기자가 딱 인터뷰하자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판이 커졌어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미국의 홈디포라는 그 그룹이 굉장히 유명하죠. 다우에 상장되어 있고 그런 그 홈디포라는 기업처럼 그렇게 발전이 되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 홈퍼니싱 시장에 젊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만 아직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관심을 다 갖고 대형마트처럼 매일 그냥 식자재 사듯이 가는 그런 그 생활이 올 건데 그런 시장이 오는 지금 초반기라고 보여요. 그래서 신세계가 이걸 뛰어든다고 하면 제2의 매기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B2C 시장은 더 커질 테고 물론 전방산업 건설, 조선, 자동차가 살아나야겠지만 이 B2C 시장이 더 커지고 비중이 마냥 높아지면 저런 전방산업이 예전보다 비중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커지는 것이 페인트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 다음 종목부터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AK홀딩스는 9인데 AK홀딩스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자회사들의 성장이 아주 돋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다 가져가고 있죠. 지금 애경유화의 차트, 제주항공의 차트, AK홀딩스 차트 보통 3개씩 보기, 4개 하면 좀 좁을까봐 3개씩 보여드리는데 항상 AK홀딩스 애경유화의 주가는 지금 뭐 아주 좋습니다. 창창하죠. 그리고 아까 진에어에서 봤듯이 제주항공도 밑에서 지금 이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장 예정인 애경산업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두면서 뭐 1조짜리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진에어가 빚을 못 받는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상 올라가는 걸 보셨죠. 근데 지금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예요. 물론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높은 공모가로 출발한다면 그것도 독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의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시장의 수급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애경유와 제주항공의 주가가 좋고 애경산업까지 들어오면 AK홀딩스는 더 좋죠. 그러니까 애경유와 제주항공, 예를 들어 제주항공을 많이 더 투자하고 애경유를 덜 투자해서 너무 아쉽다. 애경유가 수익이 더 좋았는데 사실 이건 결과론일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게 정말 아쉬우면 AK홀딩스 하나를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제주항공의 그 수익률보다 애경유의 수익률이 좋을지 완전히 찍어가지고 정말 잘 맞췄으면 결과론적으로 이게 더 좋았겠지만 종합적으로 그냥 평균의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AK홀딩스를 사면 이 그 자회사들의 실적을 다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위는 SPC 삼립입니다. SPC 삼립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식품주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SPC 삼립이 뭐 상미당이라는 빵집에서 시작해서 그런 역사 스토리들은 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지금 식품 기업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언제 올라가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SPC 삼립 그리고 뭐 동원 FMB 뭐 오뚜기 하나 볼까요? 차트가 다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재미로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암젠 이런 것들 고점과 고점이 연결한 추세선 한번 그냥 재미로 거봤잖아요. 뭐 재미일 수도 있고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시면 그거를 따르셔도 되는데 이 어떤 확률적으로 뭐 그런 일정한 부분이 나타나면 뭔가 유의미한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SPC 3이 동원 FMB 오뚜기 2015년까지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식품주는 방어주였어요. 지금 뭐 제약 바이오주보다 제약주는 예전에 제약주 식품주는 방어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제약주가 갑자기 성장주가 되면서 급등을 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식생활에 연관된 거니까 생필품이니까 방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경기 때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어주잖아요. 뭐 전자기기는 줄일 수가 있어요. 어려우면. 근데 이거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방어적인 거였는데 이때 갑자기 성장성이 불면서 막 중국 시장이 터지고 이러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아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그어보면 완전 오버슈팅을 했죠. 그 다음에 후유증이 엄청 심각하게 온 거거든요. 이렇게 후유증이 심각하게 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보면은 삼립이나 동원 FM이나 오뚜기가 빨간색 20개월 선을 어떻게 어기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얹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 기술적으로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크게 말했던 전략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IT나 바이오가 오버슈팅을 해서 크게 조정을 받아서 훼손이 만약 심각하게 된다고 하면 밑바닥에서 오랫동안 이 훼손된 거를 실타래를 뭐 만들고 있었던 얘네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사적인 부분을 보시기 바라고 쉑쉑쉑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점 1월달에 개점했죠. 이게 2025년까지 25개 개점 계획이래요. 그래서 아마 쉑쉑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쉑쉑이 늘리면 SPC 삼립은 계속 식자재를 공급하니까 거기서 계속 그 수익을 얻어가겠죠. 그리고 7위 제주항공은 아까 AK홀딩스에서 했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JJ 노마드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유명인의 여행 방식을 보여줘요. 요즘에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SNS 스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주항공을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을 막 SNS로 퍼뜨리면서 젊은 층들이 너무 재밌다. 저 유명인도 갔는데 저기 어디야? 하면서 가보고 싶다. 이런 마케팅을 잘 하고 있어요. 제주항공이. 그래서 20, 30대들이 나중에 결국 30, 40대, 40, 50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주항공을 20, 30대 때 경험했던 그 애들이 그럼 점점 커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을 때 계속 이용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6위는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좀 역사를 설명드릴 텐데 1993년도에 설립 당시의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흉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 드렸는데 벨라젤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야, 저 한스바이오메드는 뭐 그냥 유방성형 벨라젤만 만드는 업체야? 아니면 뭐 리프트실로 맨날 뭐 피부 뭐 미용만 하는 업체야? 근데 원래 피부 재생으로 시작한 업체예요. 보톡스도 사실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이 청약 경쟁률이 1041.54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게 상장을 했었거든요. 한스바이오메드가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 뒤에 수급 같은 경우에 한스바이오메드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지금 뭐 중소형 업체로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보시면 2009년도에 상장했을 때 1045대 1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상장해서 이 높았던 부분이 보시면 2013년 4년 동안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애경산업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뜨겁게 받아서 공모가 열기가 많아서
높게 책정되면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진에어처럼 덜 뜨거웠는데 그게 오히려 약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스바이오메드도 보면 그 뜨겁게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던 게 약간 독이 되어서 계속 몇 년간 눌렸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성장성이 계속 실적으로 와닿으니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 뜨겁게 스타 그 선수를 지금 등극을 했다가 약간 눌렸지만 결국 장기적인 성장성은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 지금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한스 바이오메드가 지금 뭐 바이오주가 조정을 받으면 얘도 어쩔 수 없이 조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를 기록을 해놓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조정을 할 때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섭 소장님, 종목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추가 의견 오늘도 들어봤습니다.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 좀 해보겠습니다. 3492님께서 OCI를 문의하셨는데요. OCI를 18만원에 30% 비중 실으셨습니다. 오늘 지수 빠지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지만 매수가 대비해서는 지금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김기민 팀장께 여쭤볼 텐데 좀 짧게 듣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보면은 뭐 개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근데 예. 그렇게 보면 또 실적은 또 잘 나왔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패널 쪽 이쪽으로 이제 뭐 우려가 또 크고 그런 쪽으로 이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하락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뭐 이거를 뭐 손절을 하냐 아니면은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장기 투자로 갖고 가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한 더 큰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이제 뭐 무역이나 뭐 이런 쪽으로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뭐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께서 더 좋은 종목이 막 있다 이렇지 않고서야 뭐 굳이 뭐 현금으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이제 뭐 매도가 아닌 그냥 이제 보유하시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되실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OCI 보유 관점으로 말씀하셨고요. 이번에는 우리들 제약 드릴게요. 8877님께서 우리들 제약을 11,700원에 30% 갖고 계신데 이게 문재인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신일섭 소장께 들어볼까요? 네, 이게 제약 업종에 속해 있는 건 맞죠. 제약이니까. 근데 네. 이제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 이런 회사와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전에 뭐 식품 주면 식품주, 젓강 주면 젓강주, 페인트 주면 페인트주 세네 개씩 비교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같이 정상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이걸 우리들 제약 옆에다가 제가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의 차트를 깔아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약간 테마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작정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들어와서 기술적인 모습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 재무제표를 보면 아주 탁월하진 않아요. 물론 2014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영업이익이 플러스를 돌아섰다 이런 거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테마로 움직인다. 근데 이게 테마가 지금은 좋을 수 있어요. 뭐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들 다 조정받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조정이 깊어질 수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시작하면 그러면 이런 테마주가 오히려 뜰 수가 있어요. 틈새 전략으로. 그러면 여기서 판단은 뭐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이 테마주가 강력하게 움직일 때 이렇게 주도주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으면 얘네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급등해서 막 치솟아 올라가서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번 기회에 30%를 정리하는 전략. 정리는 2017년 12월 달에 높이 올라가서 엄청난 장대양 음봉을 맞았던 이 14,000원에서 13,000원. 요 사이에서 아마 급등의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받을 때 오히려 급등세를 나타낼 수 있다. 다만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시는 와인인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네.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이로메드입니다. 바이로메드 뭐 다들 아시는 코스닥의 대표주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 33,800원까지 주가 상승 이후에 지금 21% 이상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VM20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은 이제 DNA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라고 합니다. 세계 만약에 이게
상용화된다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것이고요. 지금 VM202 같은 경우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리고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이제 적응증으로 하는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상 이상, 전임상 1상 이상 그리고 최종 단계 3상에 진입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이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으로 다가오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당뇨병성 신경병증 하나만 가지고도 외부 컨설팅 업체 의뢰한 상태에서는 가치는 지금 140억 달러를 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40억 달러라면 15조 원 정도 달하는 엄청난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이제 VM20이라고 하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은 굉장한 그런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미국 시장이 또 한번 조정을 받아서 이제 그런 좀 하락폭이 좀 가팔라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봐도 되는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일단 2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30만원, 1차적으로 이전 고점인 30만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2만원을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22만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 관점을 접근해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조정이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이신 거죠? 저희 분할 매수를 접근해보자 라는 말씀 주셨고요. 22만원까지는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바이로 매드였고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갖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크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민 팀장님, 5위 종목 봐주시죠. 네, 그 5위 종목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다 파란불을 띄면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내 종목은 안 가나 막 이럴 텐데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음봉 나오면은 또 어떨 땐 또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은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입니다. 이제 현금을 많이 이제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 또 다른 종목이 나왔을 때 또 매력적인 종목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이 순간 이제 팍팍 이제 또 이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뭐 하이닉스 반도체 쪽 좋다 그러고 이제 삼성전자 좋다 그러는데 이쪽으로 좀 이제 메모리 수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제 DRAM 공급이나 이제 낸드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더 빠르게 지금 더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우려로는 뭐 치킨 게임을 한다 뭐 이래서 이제 또 한 번에 한 10년 전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엄청나게 저 위기를 겪는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이런 말씀 했습니다. 이제 집 와이프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런 쪽으로 이제 혁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성공적으로 이겨냈고요. 또 그리고 또 지금 또 아무래도 이제 뭐 치킨 게임을 하더라도 1-2년은 더 걸려야 됩니다. 뭐 반도체 이쪽으로 포럼이나 중국에서 이제 주최한 이런 포럼 글로벌 포럼에서도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메모리 반도체 강대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비중을 확대하시면은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한번 이런 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작년 2017년도 1월 달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를 아니면 뭐 하이닉스를 한 주만 이제 100%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샀을 때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것 같으세요, 형님? 작년이요? 네. 굉장히 많이 났겠죠? 네. 굉장히 많이 났겠죠? 한 70% 정도 났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정도 네. 났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작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나, 주식에 대한 얘기가 없었나, 불안한 또 센티멘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증권시장 안 좋을 거다, 아니면은 뭐, 반도체 이제 끝나지 않았나,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현금 보유하신 분 있다면 하이닉스, 또 다음 말의 종목도 말씀드릴 텐데, 그 종목도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좋고요. 삼성전자, 오늘, 이게 방송에서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 싶은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럴 때는 뭐 이거 빠졌으니까 사는 거 너무 원시적인 판단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이미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가시장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합니다. 다만 이 상승과 하락이 꼭
어떠한 이유보다는 투자 심리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권시장 큰 바다인데 이 바다의 흐름이 항상 일정치는 않거든요. 물론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곡선을 이제 타고 있는데 물론 고점이 있으면 저점도 있고 다시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꼭 그게 하향세냐 상향세냐가 있는데 지금 이 주가가 빠진 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IT 반도체 쪽 하향세다 이렇게 보는 시그널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조금 자본이 이동한 거지 그 반도체 쪽 시장이 나빠진 건 아닙니다. 전자 쪽 시장이 나빠진 건 아닙니다. 이럴 때 삼성전자 사오면 좋고요. 지금 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거기에 배당 수익률 또한 3%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 예금 넣는 것보다도 더 안전적이라고 볼 순 없지만 이제 은행에 예금 넣는 것보다도 더 1년 동안 갖고 갔을 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면서 주가 상승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매력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죠. 종목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비쌀 때도 이렇게 빠지는 한 3% 정도 빠지고 3% 정도 오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지금 4위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매수하셔도 좋겠다. 아주 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바이오로직스고 바이오로직스 그때 이제 뭐 다른 먹거리를 찾아라 라고 봤을 때 그때 이제 뭘 찾을 수 있는 게 바이오로직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삼성 그룹주들이 조금 빠지고 있을 때 같이 가면 좋습니다. 오늘같이 음봉 나오고 있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 SDS 갈 거고요. SDS 4차 산업이나 또 한 번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삼성 SDS 쪽 보면 좋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해서 하락세로 갈 것이다 라고 큰 우려를 뭐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전혀 지금 그런 쪽으로는 제가 생각할 땐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빠져 있을 때는 사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주가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많은 리포트들이 많고 스터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삼성 SDS 이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위 종목으로는 이제 에이프로젠 KIC 말씀드릴 텐데요. 에이프로젠 KIC 단기간에 이제 좀 상승을 했다가 많이 지금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정받고 있는 국면에 오늘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에이프로젠 KIC를 매수하시는 게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손절로 볼 수는 없고요. 지금도 이제 오늘은 매수를 하셨다가 언제까지 이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목표가를 2만 원 정도에서 2만 5천 원까지도 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이제 방송 보시면서 같이 투자하신 분들 있다면 에이프로젠 KIC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좀 한 10% 15% 정도 빠져 있을 텐데 오늘까지는 추가 매수하시고 아마 이제 지난 주까지만 해도 뭐 3천 단제약 이제 3만 9천 원까지도 많이 올랐는데 3천 단제약을 좀 매도하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께서는 이제 매도하시면서 에이프로젠 KIC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마지막 견해 드리면서 1위 종목 에이프로젠 KIC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종목이 에이프로젠 KIC여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손절가는 없습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만 원대에서 뭐 손절을 할 수 있는데 만 원이요? 네, 만 원대에서 손절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손절 라인을 크게 구체적으로는 잡아두지 않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하시는 걸 좋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김계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제 빠르게 신익섭 소장님 종목도 보겠습니다. 5위 종목 봐주시죠. 네, 5위 종목 펄업이스입니다. 지금 게임 업종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지수가 뭐 저 정도 빠져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기서 막 뭐 지지를 못하고 수급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더 매도세가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제일 많이 빠지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 게임 업종이 빠지겠죠. 이 펄어비스는 2017년도부터 상장을 해서 계속 올랐고 2018년도도 계속 올랐어요. 최근에 살짝 떨어졌고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나 NC소프트 기존의 강자들은 2018년도 초 혹은 2017년도 말에 미리 조정받았죠. 그리고 올라가려는데 이제 펄어비스랑 시장이 함께 빠지니까 같이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게임주들이 지금 이 세 개가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업종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무너지면 시장의 장기 성장성과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뭐 장기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회사는 계속 잘 나가고 있다. 뭐 어떤 면에서 잘 나가고 있냐? 제주항공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그 임직원들을 뽑고 있고 신입사원도 계속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줘요. 자사주를.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를 보니까 2017년에 대규모 채용을 진행을 했어요. 이때 2016년 대비해서 73% 증가했어요. 본사 임직원수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렇게 늘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검은 사막이 PC로 인기를 얻은 다음에 모바일로 넘어왔잖아요. 거기에 인력을 충원하느라고 2017년에 늘어난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콘솔용으로도 나와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다변화될 거기 때문에 또 인력을 충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제일 잘 되고 있네. 왜냐하면 회사가 안 되면 잘라야죠. 사원들을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만 아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수급적인 부분, 시장의 부분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 약간. 그리고 4위는 카카오입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와 란투 게임즈가 테라 모바일 그 국내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뭐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도 지금 그 뭐 퍼블리싱을 해서 퍼블리싱이 약간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어떤 배급 부분에서 어떤 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좀 더 게임이 흥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또 테라 모바일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 카카오 게임즈의 그 퍼블리싱 능력을 업계에서도 인정을 해서 자꾸 주는구나 주문을 그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은 또 카카오뱅크 저번에 전세보증금 대출 뭐 조건들 쫙 읽어들었는데 9일 동안 실적이 160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물론 시중의 대형 은행들 기존의 대형 은행들이 뭐 카카오뱅크를 뭐 일부러 그렇게 겉으로 속으로는 약간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뭐야 저게 카카오뱅크가 뭐 얼마나 클 건데 너네가 인프라도 없는 게 이럴지 모르지만 조금씩 계속 뭐 새로운 상품들 실적 체크카드나 이런 것들 젊은층들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입자 수가 나중에는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카톡이든 네이버도 다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네이버 처음에 지식인 시작할 때 카카오톡 시작할 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가입자 수가 너무나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제 권력이 되고 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쪽도 이제 시작을 하지만 가입자 수가 젊은 층들이 확보를 되면 젊은 층들이 늙으면 결국에는 그때는 또 그 소득이 수준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힘이 틀려지고 사회적인 힘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좋은 거고 3위는 BGF 리테일입니다. 지금 뭐 거래대금 500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추석이나 설날 연휴 앞두고 뭐 이런 거 좀 있죠. 뭐 그 좀 거래업체들은 미리 좀 받길 원해요. 왜냐 연휴가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2주 있다가 거래대금을 지급받으면 뭐 줘야 될 거를 못 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BGF 리테일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드림웍스 픽처스와 손잡고 발렌타인데이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런 거는 콜라보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 GS도 그렇고 뭐 세븐일레븐도 그렇고 서로 경쟁적이잖아요. 막 콜라보해갖고 뭐 그 이쁜 것들 만들어서 되게 특이한 상품 한정판으로 내놓으면은 그게 SNS에 사람들이 그걸 올리려고 사요. 그러면 또 편의점을 한번 가고 그래서 편의점 매출이 이런 것 때문에 또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2위는 CJENM입니다. 윤식당투 시청률 16% 기록하면서 역대 TVN 예능 최고 기록을 세웠대요. 지금 뭐 그 지난번 방송에서 약간 뭐 또 이제 조금 잘못하니까 그쵸 김치전이 안 나가니까 자꾸 너무 댓글이 또 갑자기 바뀌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시청률이 제일 좋아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또 그 굉장히 많은 광고가 완판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해외에 수출되게 되면 또 수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 OTBN, XTBN, TBN 말고 채널이 많이 생겼어요. 보시면 그래서 OTBN은 주로 어쩌다 어른 프리한 19 이런 것도 좀 앉아서 진행하는 스탠딩이 아니라 앉아서 진행하는 스튜디오 방식이죠. 이거 좀 이게 그 뭐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죠. 근데 XTBN은 오락 전문 채널이에요. 개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류 스타들 막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일단 슈퍼주니어가 슈퍼TV 완전 독점해서 자기네들 얘기하는 거고 키워드 샵 보아라고 보아가 출연해가지고 자기 일상을 또 보여줘요. 그래서 XTBN 또 완전히 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채널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죠. 뭐 이게 방만한 경영이다. TVN이 잘 나가니까 왜 문어다리로 만드냐. 저게 뭐 다 비슷비슷하지 뭐냐. 이러더라도 저렇게 지금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히트 그 드라마라던가 뭐 예능 만들 확률이 더 높아지죠. 채널이 많으니까. 여러 군데 뿌리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1위는 휴젤입니다. 지금 그 자회사 휴젤 파마 휴젤 메디텍을 흡수합병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 지금 그 휴젤도 마찬가지고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 주가가 지금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삼총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보톡스 주들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휴젤 대용제와 메디톡스 다 마찬가지거든요. 조정에 들어갔고 대신에 휴젤 파마가 국내 최대 규모 의료 영업 마케팅 기업이고요. 휴젤 메디텍은 뇌질환 관련 의료기기 전문 판매 기업이에요. 이게 그 자회사였는데 완전히 흡수 합병을 해서 이제 이 자회사는 없어지는 걸로 되었고 대신에 무슨 관계나 이런 것들은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젤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휴젤이 그 베인 캐피탈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 사모펀드가 산 이후에 정비 작업의 일환이에요. 이게 동화약품 대표를 모셔서 휴젤 대표로 했고 그리고 이런 자회사들의 흡수 합병 작업들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고 있고 아마 베인 캐피탈이 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톡스 논란 그 균주 논란 있죠. 메디톡스가 촉발시킨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주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데 대신 이런 거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총사 혹은 신라젠 이런 쪽이 강했기 때문에 더 빠지겠지만 보톡스주는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덜 빠질 수 있다. 예. 이런 차이를 뭐 자기가 좀 연관 지어가지고 어떤 비중 조절하는데 뭐 좀 참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 조정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오늘장이 매수자리다. 두 분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10종목씩 추천주를 공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출발 증시 와이드 이제 마치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양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 물량을 기관과 개인이 담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을 저가로 잘 담고 있을지 오늘 시장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